2세트는 여자 복식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1세트에서는 빠르게 하나카드 하나페이가 승리를 거뒀고요. 자, 2세트 양팀의 맞대결 펼쳐지겠습니다. 김가영, 김진아 선수가 출전하겠고요. 그리고 김민영, 서한솔 선수의 블론 리조트입니다. 네, 김가영, 김진아 조합은 작년에 잘해봤던 조합이거든요. 김진아 선수가 이제 처음으로 팀리그 왔을 때 김가영 선수가 많이 도와줬죠. 김가영 선수의 초구 공격입니다. 조금 얇았어요. 위험한데요? 초구를 성공하지 못하는 김가영입니다. 보통 2번, 6번, 8번은 선수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는데 자,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했군요. 공이 약간 휘어졌네요. 오면서 자, 첫 키스를 뺐으면 득점도 가능했을 텐데 아깝습니다. 김민영 선수의 공격입니다. 김민영 선수는 21경기에서 5승 16패고요. 단식 경기는 출전하지 않았고 복식에만 현재 21경기 모두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원뱅크 넣어치기입니다. 네, 회전 다 줘도 돼요. 가네요. 네, 좋습니다. 득점 성공 김민영. 김민영 선수조가 2라운드 때 바로 하나카드의 김진아 그리고 사카이 선수의 조를 9대6으로 승리한 적이 있죠. 자, 이겼던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자신감은 있을 겁니다. 첫 공격 뱅크샷 성공하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자, 옆돌려치 길게 가겠죠. 키스 살짝 밀어놨고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자, 성공입니다. 성공. 옆돌리기 성공하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일적구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쳤어야 되는데 네, 키스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득점에는 성공했습니다. 출발 좋은데요. 럭키샷까지 성공하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자, 다음 공 배치도 좋아요. 옆돌리기로 계속 가네요. 좋습니다. 김민영 선수 대단한데요. 2라운드 때 이 엄상필 리더가 김민영 선수에게 기회를 많이 줬잖아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또 모였어요. 뭐 스로피아비 선수는 여기서 멈추라고. 진짜 멈추네요. 그래서 뱅크샷 기회가 왔습니다. 짧은 각이기 때문에 마냥 쉽지만 않습니다. 타임아웃에 김민영. 자, 이 공을 성공시키면 약간 편하게 갈 수 있죠.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타임아웃을 부른 거고요. 2점짜리 뱅크샷. 이게 바깥쪽으로 꺾이네요. 길었습니다. 이번 뱅크샷은 참 아깝네요. 네, 약간의 탄력이 붙었네요. 지금 탄력이 붙으면서 약간 길어졌어요. 그래도 첫 공격에서 4득점. 네, 나쁜 결과는 아닙니다. 좋은 결과입니다. 김진아 선수가 나왔습니다. 김진아 선수는 18경기에서 7승 11패고요. 3라운드 들어와서 두 경기에 2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모두 복식에서의 승리입니다. 자, 빗겨치기 길게 가겠죠. 첫 공격 득점이 안 되는군요. 김가영, 김진아 첫 번의 공격 첫 번째 공격은 모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께 좋았는데 회전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서한 서울 선수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와, 얇게 처리하면서 대회전. 서한 서울 선수의 첫 공격이 아주 상쾌한데요. 중요한 여자 선수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서한 서울의 득점까지 김민영 서한 서울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전에 서한 서울 선수가 저한테 와서 네. 어제 한 이야기를 좀 정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을 또 어제 이제 서한수 선수가 연습하는 곳이 인천이고요. 일하는 곳이 인천이라고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정정해 달라고. 네. 일하는 곳은 군포입니다. 얘기하는 사이에 또 네. 아, 이게 정정을 해 주니까 잘하네요. 예. 자, 원뱅크 넣어치기. 뱅크샷. 야, 김민영 선수도 뱅크샷 포함해서 4득점을 했었는데 서한솔 선수도 첫 공격에서 뱅크샷이 포함이 되는군요. 잘 쳤습니다. 자, 얇은 두께로 옆돌려치기. 네, 예민한 두께예요. 와, 옆돌리기까지 방향 좋습니다. 득점 성공. 웬일입니까? 4점 4점. 8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김민영 서한솔입니다. 네, 서한솔 선수랑 김민영 선수도 이런 실력을 가진 실력자들이거든요. 네, 그동안 그 실력을 못 보여준 것 뿐이지 오늘 같은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오늘을 계기로 좀 더 예, 남자 선수 특히 사파타 선수가 상당히 좋아하는군요. 세트 포인트입니다. 아, 키스 한 번 더. 아, 한 번은 잘 피해 갔는데요. 한 템포 쉬어 갑니다. 그래도 잘 쳤죠. 4점 4점을 기록하고 있는 블루온 엔젤스입니다. 자, 키스 타이밍이 굉장히 많은 뒤돌려치기 배치였습니다. 두 번째까지. 아, 이 두 번째 무릎을 꿇네요. 무릎을. 마무리였었기 때문에 아마 서한솔 선수가 더 안타까워 합니다. 김가영 선수 타임아웃. 아직 득점이 없는 김가영, 김진아 선수의 한화패입니다. 아, 3뱅크로 가네요. 자, 수구가 쿠션에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각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다시 들어가서 익스텐션을 가지고 나오는군요. 자, 공 컨트롤 잘해줘야 돼요. 뱅크샷. 자, 이렇게 좀 가까우면은 좀 짧아질 그러네요. 위험이 많죠. 김가영 선수 이번에도 득점 없이 좀 어렵게 가고 있는 한화패입니다. 회전량을 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뱅크샷 성공하지 못하고 득점 없이 마무리하는 김가영 선수였습니다. 이거 옆돌리기로 마무리 시도합니다. 자, 김민영 좋습니다. 끝냈습니다. 이 3이닝 만에 2세트가 끝나는군요. 9대0으로 마무리하는 블론 엔젤스입니다. 야, 이 블론 엔젤스 서한솔과 김민영 선수 드디어 날개를 펴는군요. 네, 이런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동안에 그렇다면은 어떤 심리적인 게 굉장히 컸었군요. 네, 심리적으로 뭔가 좀 주눅 들어서 당구를 치는 느낌이었어요. 네, 오늘 계기로 내일부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둘이 꼭 끌어안고 승리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이닝 만에 9대0으로 블루온 엔젤스가 승리하게 되는데요. 서한솔 김민영 조의 폭발적인 득점력이었습니다. 세트 수가 1대1 동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